섞은 두 VJ의 화려한 외출 우리도 간다.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촬영만 하던 VJ들의 대반란 터지는 남남생의 버라이어티한 우정 여행지. 날이 좋아 겨울이라서 눈을 볼 수 있대서 빙어도 잡고 갈비도 잡고 신나게 놀아보자. 겨울 청양의 매력 출발. 얼음 봅슬레이와 맨손 빙어잡이, 비료포대 눈썰매 등 이색 체험을 즐기고 구기자 갈비 전골로 배도 채우며 청양의 별들까지 감상하면 끝. 와, 여기가 형 충청남도 청양. 청양 고추를 해갔지? 여기 칠갑산 얼음 분수축제라는 걸 하거든? 알프스야, 알프스. 여기는 육갑산도 아니고 팔갑산도 아니고 칠갑산이야. 여기 야, 눈 내려서 봐봐. 다 얼음이야, 눈이고. 하얗게 눈이 내려와. 하얀 한방 눈이 부산에 눈 구경하기 힘들잖아. 아, 부산 눈이 너무 안 와. 조금만 올라와도 눈을 볼 수가 있어. 내 형 뒤에 봐봐. 오. 이게 얼음 분수래. 위에 계속 물이 뿌려지지. 날씨가 지금 여기가 영하 7도거든. 분수를 계속 물을 뿌리니까 계속 이게 어는 거야, 내리면서. 다들 살을 내는 추위에도 친구 가족들과 함께 겨울 여행 온 사람들. 하얀 눈밭에서 사진도 찍고 엉덩이 불나게 놀기도 하고 저도 지금 당장 떠나고 싶어지네요. 뭐야. 비닐하우스 조명 소리가 들렸어. 오래 걸려. 줄 수 있어. 아, 썰매인데 썰매? 오직 얼음으로만 만들어진 길이 50m의 봅슬레이. 오, 속도감 대단해요. 뭐라고? 봅슬레이. 오, 진짜 얼음 봐봐. 근데 좀 무서울 것 같은데? 되게 길어. 아, 떡까지 있네. 출발. 낑낑대며 내려가는 두 남자. 시작부터 불안한데요.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. 네, 맨손으로 잡습니다. 1번. 다들 나를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. 석구다, 100마리만 잡아줘. 100마리? 지금 한 마리도 자신 없구만. 드디어 시작! 오! 어떻게 잡아? 그 많던 빙어들 다 어디로 갔나? 차가워! 맨손 투혼 상품 VJ 다시 손을 넣어봅니다. 과연? 오, 잡았어요! 잡았어! 이야, 우리의 상품 VJ 제대로 감 잡아. 연이어 싱싱한 빙어들이 마구 올라오는데요. 잘한다 우리 훈태고. 와, 그래도 이만큼 잡았다 형. 손 얼면서 잡은 귀한 빙어들 데리고 들어온 이곳은 바로 갓 잡은 빙어들을 튀겨주는 곳인데요. 단돈 2,000원에 노릇노릇한 빙어 튀김을 먹을 수 있다니, 어우, 보기만 해도 군침이 아주 그냥 어우, 맛있겠다. 와, 빙어 이렇게 작아도 안에 살이 있다.
응? 우리 아기 입맛 영민 VJ 맛 어때요? 원래 좋아해 이거? 나도 이건 많이 잡았어야지. 손이 시렸어. 양이 없잖아. 그만 티격태격 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? 비바티는 진짜 맛있다. 여기서 먹으니까. 여기 뭐 놀거리가 많은데 저기에 또 뭐가 있는 거 같아. 짐라인이다, 짐라인. 상쾌한 청양 공기 마시며 10m 위로 날아가는 사람들. 나도 좀 태워줘요. 계속 눈으로 이렇게 다 덮여있어. 어? 소가 썰매를 태워주는데? 어? 소썰매야? 어, 소썰매. 누들부소야? 누들부소. 코는 안 빨가요. 소가 이끄는 썰매까지 다양하네요, 정말. 아, 아이도 좋아하겠다. 어? 진짜 놀이들 보면은 하나하나 보잖아요? 뭔지 알아? 정말 옛날에 시골에 놀러가 살 수 있는 것들 있지?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. 진짜 동심으로 돌아가는. 잘 타시네요. 옛날 타보셨죠? 네. 어떠세요? 옛날 기억나세요? 네. 어렸을 때 추억이 나네요. 야, 자세가 딱 나와. 이렇게, 이렇게. 여길 찍어, 여길. 딱 찍어서. 그치, 그치. 거길 찍어야지. 가족끼리 되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야. 그러니까 아빠 세대 때는 이런 걸 해봤다라는 걸 또 알릴 수 있잖아. 요즘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. 우리도 뭘 좀 놀아봐야 되지 않겠어? 저거 저거. 좀 뭐. 나 정말 저거 하고 싶어. 아하, 비료포대 눈썰매. 자, 이걸로 터져요. 잘 나가겠네. 예? 이게 이걸 들고 타는 거예요? 이걸 깔고. 어. 깔고 쫙 타는 거지. 오, 이야. 오, 재밌겠다. 재밌어, 이거 재밌어. 네. 재밌어. 옆에 이걸 딱 잡고, 딱 넘어지면 뒤로. 뒤로 딱 이렇게. 어? 오케이? 건너요. 오! 오! 건너요. 오! 오! 아, 엉덩이야. 아, 엉덩이야. 신났네, 신났어. 우리 어른이들.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. 아, 신나게 돌았다. 진짜 동심으로 돌아서 논 것 같아. 배고파. 우리가 체력적으로 하루 종일 못 놀겠다 이제. 밥 먹으러 가자. 뭘 먹지? 청량하면은 고추가 유명하잖아. 그리고 구기자도 유명해. 오, 맞아. 이 두 가지를 이용한 음식이 있대. 그래? 어. 7기자도 아니에요. 8기자도 아니고 9기자. 그래요. 7기자도 아니고 8기자도 아닌 9기자. 하수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꼽히고 있지요. 우와, 크다. 이거예요? 네, 몸에 좋은 이 9기자와 청양고추, 그리고 갈비가 만난 환상적인 콤비네이션.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기대되는데 맛은 어떨까요? 냄새가... 냄새부터 완전 달라. 어? 들어간 게 엄청 많잖아, 지금. 봐봐. 아. 와, 깊다. 오. 정말 맛있는 매운맛이 한맛 살짝 지나가. 우와. 오, 고기가. 오. 도톰한 갈비살에 놀라고, 씹으면 씹을수록 터져 나오는 육즙에 놀라고. 이 고추 향하고 고기장 맛이 확 나. 오, 고기들이 너무 좋아. 두 손을 모으게 하는 맛이야? 너무 완벽해. 아니, 딱 봐도 양념이 되게 잘 배어 있잖아. 청양에 유명한 구기자 들어갔지, 청양 고추 들어갔지, 거기다가 또 봐라, 소고기다. 그냥 맛이 없겠냐? 야, 없어서 못 먹는데, 야, 이러면. 몽고지라는 느낌. 그걸 뭐야, 지금? 아, 밥도 먹었겠다. 이제 우리가 청양에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. 밤이 됐어, 어느새. 하늘 봐봐. 왜? 별이 많아. 별이 안 보여. 잘 봐봐, 형.
보인단 말이야. 안 보이면은 여기 가서 보면 돼. 천문대. 천문대요? 어, 칠갑산 천문대. 우와. 우와. 별 봐. 반짝반짝해. 부산에서 이렇게 못 봤는데, 별을. 경향이 약간 겨울을 막긴 느낌 곳이었어. 겨울을 제대로 느끼네. 와, 진짜 쏟아질 듯한 무수히 많은 별이라는 표현 있잖아. 와, 그걸 진짜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. 왜 이런 걸 못 보고 살았지? 빨려들어가는 느낌이야. 어. 어, 나 방금 별똥을 봤어요. 진짜요? 처음 들어야지.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여기 내 겨울이다. 미안, 뜨거워서. 아니요, 아직 자네 안 끝났다고요. 아직 자네 안 끝났다고요, 지금. 우와! 이거 제가 잡은 거 아니에요?